청주시가 환경과 보전 문제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환경단체들이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LNG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NG 발전소 건설 계획 당장 철회하라!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SK하이닉스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570MW급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 예정인 LNG 발전소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 수준. 대책위는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과 미연 탄화수소가 안 그래도 심각한 청주 대기질에 악영향을 줄 거라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대책도 없고 해서 청주 시민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LNG 발전소까지 지어서 SK하이닉스의 이익을 가져가야 되겠냐.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탈원전과는 무관하며 LNG 발전소는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단 1초라도 전력 공급이 끊어지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신규 공장 증설로 안정된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내부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LNG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측은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가운데 LNG 발전소 건립을 두고 또 한 차례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